무엇을 찾으라니? 일단 있는 것부터 싸게 보죠. 완도 시장에 없는 거 뭐 있어요? 없는 거 빼놓고 다 있는. 이렇다니까 나. 근데 아이고, 지금 여기 안녕하세요. 오니까 해초가 좀 막 이렇게 있잖아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 이거 해초가 완도의 봄나물이네. 예, 바다 봄나물. 바다 봄나물. 바다에서 나오니까. 요 해초들은 다 어디서 가져오시는 거예요? 바다를요. 우리가 이거 장인에다 팔라고 사요. 바다를 사요? 네, 그 땅 사는 것처럼. 예, 예. 그럼 어머니 바다가 있는 거예요, 그럼? 그렇죠, 이제. 우와. 제가 우리 이렇게 제가 들어가도 되나? 우리 엄마 손이 막 아니 진짜 이게 부끄러운 손이 아니야. 정말 이게 이 손 봐봐요. 이거 다 따시느냐고 손으로 따시는 거야? 이 손으로도 따고 갈프라는 게 있어요. 갈프로도 따고.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식들 다 공부시키고 하신 거예요? 그저 고맙고 이쁜 손입니다. 아니 이 해초 제가 사실 못 본 것도 있거든요. 이건 톤 맞죠? 예, 그건 톤 맞아요. 그건 뭘? 모자반. 아, 모자반. 네, 아. 이거는 세모 가사리라는 걸로 이제 나오잖아요. 네. 이게 이제 가사리 종류인데 암 환자들한테 많이 좋다는 해초가. 요즘에 이거 그럼 젊은 사람들도 좀 많이 찾아요? 해초 같은 거. 아, 그렇죠. 제가 또 요즘 다이어트 때문에 해초에 또 관심을 또 갖기 시작했거든요. 이게 다이어트에도 좋아요? 네. 신이 내린 미란다 코의 몸매. 그 비법은 바로 해초. 몸속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칼륨과 칼슘, 아연, 요드 등 미네랄이 풍부해 다이어트는 물론 미세먼지를 예방하는 건강 음식으로 인기라고. 헤모글로빈이라는 피를 맑게 해주는 성분이 많기 때문에 피가 맑으면 병을 다 이길 거 아니에요. 몸에 정화가 되니까. 그죠, 그죠. 그게 풍부한 게 해조류야. 아우, 노래. 뭔가 감성에 취한 느낌. 오늘 오, 뭔가. 야, 이거 봐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야, 이거 뭐예요? 나 이거 자취하잖아요. 난 여기만 오면 그 여자들의 백화점 가는 느낌 알지? 그냥 참 이 자취남들의 로망이야. 김치 종류도 많고. 이거 못 보던 건데. 뭐야 이거? 예, 감태예요. 감태? 예, 감태 김치요. 감태 김치. 김치. 예, 아무거나 다 잡았어. 자, 맛을 보면 지갑은 열리는 법. 완도읍장 어디나 시식은 무한 자유라고 하지만 덩치값을 해도 정도가 있지. 아니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? 에? 순간 나는 이걸 가지고 뭔가 응용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다가 엄청 맛있어요. 소면을 삶아서 탁 집어넣고 겨자를 살짝 풀어서 먹으면 얼굴이 이렇게 될 것 같아. 아니 내가 이거 먹어보니까 시원한데 동치미보다 더 깔끔해. 맞아요. 국물이 깔끔하고 해조류에 미네랄이 많으면 음식이 깔끔해져요. 아 그래요? 그걸 느끼고 있다는 얘기잖아 지금 양반이. 아, 뭐야? 나는 그냥 느낀 걸 홍시 맛이 난다고 홍시라고 한 거야 나는. 어머 이제 나도 절대미가.